치각 서울의 한 연습실. 그대는 오늘도 내 맘속에 귓바퀴를 타고 짜르르 울려 퍼지는 고막을 몽글몽글하게 녹여주는 감미로운 목소리. 소리 없이 다가와 나의 눈물로 색칠을 하네. 나에게만 보여주려고. 오랜만에 이 소녀팬 보는 거라. 오빠! 오빠! 안 씻을 거야. 소녀팬 슬기와 수문이 오빠의 특급 만남. 드디어 또 만났습니다. 가요계의 살아있는 신화, 가요계의 살아있는 화성, 암모나이트 삼협충 시조새 신성호 씨 모셨습니다. 네. 일단 2년 만에 네. 또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 생애 처음으로 그 디지털 싱글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CD가 없고. 얇아서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그 CD를 이쑤시개로 쓰고 있어요. 얇아서. 아날로그 감성의 승훈 오빠가 처음으로 발매한 디지털 싱글 힐링송 폴라로이드. 저희가 특별히 네. 준비를 했습니다. 가요계 위인 신승훈 위인전. 자, 신승훈 위인전 제1장. 미소 속에 비친 신승훈. 저희가 MBC의 데이터들을 진짜 박박 긁어모아가지고 네. 신승훈 씨가 깜짝 놀라 내가 이런 적이 있다고? 라고 놀랄 만한 자료들을 다 네. 긁어모아봤거든요. 제가 웬만한 건 다 사람 시켜가지고 다 없앤거라. 안 없어지지. 아, 아예 쉽게 안 없어지지. 흑백사진이지만 아... 네. 뭔가 분해가 나요. 야, 이런 옷이 사실 이때 당시에. 아, 나빈 넥타이를 멋쟁이였죠. 예. 어머, 예, 이때도 저, 여기. 네. 네. 제가 언제입니까? 아, 이거 가운데. 중학교 때. 오! 이 자료 없앴는데. 아, 예. 이게 남아있네요. 어, 이때 이제, 이제, 이제 첫 앨범 출입하고 나니까 좀 뭔가 그렇죠, 뭔가 좀 다르네요. 조금 그래도. 이제 신승훈 씨가 보여요, 완전히. 어머. 어떤 거예요? 아니 허리가 한 이 좋아 되겠어. 이렇게 발랐어요. 왜 이렇게 축축 올려서 이거? 사실 데뷔 초에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데뷔 초에 그렇죠. 그냥 처음에 미소 속에 비친 게 나왔을 때도 TV를 못했었어요 그때는. 네. 그러다가 어떻게 TV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어, 너무 불러주니까. 많은 말이 제가 반박을 못하니까.